1960년대에 나왔던 그 야시카의 이게 최초인지는 모르겠는데 RF 방식의 그런 카메라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. 미니스터. 미니스터가 이제 3까지 나왔나? 뭐 1, 2, 3뭐 이렇게 네, 있습니다. 시리즈가 있는데 1년의 시리즈가 있는데 자, 이 카메라는 일단 여기 오돌토돌한 부분 보이시죠? 셀레늄 노출계를 가지고 있고 이 셀레늄 노출계가 적정한 노출값을 알려주는 그 미터 그러니까 노출계가 있는 거예요. 자, 노출계는 어떻게 쓰시냐? 필름을 넣고 난 다음에 이 아사를 맞춰주세요. 아사를 여기 돌리시면 작은 숫자가 보일 거예요. 맞춰주면 요 밑에 이제 숫자가 보이죠? 5, 6, 7, 8, 9, 10. 그 다음에 여기 이 빨간 바늘이 보여요. 그러면 자, 이 빨간 바늘이 조금씩 움직이죠? 이게 지금 근데 사실 미터는 이 오래된 60년대 셀레늄 노출계 미터는 다 맛이 갔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옛날에 어떻게 썼나 이런 것만 보시면 자, 이게 빨간 바늘이 가리키는 게 지금 8이죠, 8. 그죠? 8에 맞게끔 여기 노출 넘버 8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일 렌즈 앞에 있는 제일 첫 번째 링을 이렇게 돌려보세요, 8로. 아우, 빡빡해. 8로 맞추면 5.8, 5.6 조리개에 8분의 1초가 나왔죠.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적정 노출이라고 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이론상은 그렇지,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빛이 더 밝은 데서는 어떻게 될까요? 노출 넘버가 여기서 더 커지면 만약에 10이라고 치면 15분의 1초, 30분의 1초 정도가 되겠죠. 그러니까 빛이 더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강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숫자가 낮아질수록 아 거꾸로 얘기했구나. 자, 숫자가 낮아질수록 빛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셔터 속도 적게 들어오니까 맞나? 셔터 속도가 느려진 거죠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예전에 이런 노출 넘버를 미터에서 많이 읽었던 그런 게 있어요. 그거를 야시카는 이제 LVS라고 부른 것 같아요. LVS가 라이트 볼륨 시리얼 뭐 아닌가? 루이비통 아닌가? LVS는? 네, 죄송합니다. 어쨌든 LVS라는 거를 걔네들이 붙인 거죠. 네. 라이트 V가 뭐야? S 뭐는 시스템 같은데. 네. 어쨌든 이런 그 노출계, 외장 노출계도 이런 노출 넘버가 보이고요. 그 노출 넘버로 이 조합, 셔터 속도 이게 보시면 이제 500부터 B 셔터가 있으니까 앞에가 이제 셔터 속도 링인데 이 중간에 링도 돌리게끔 돼 있는데 자, 돌아가죠. B 셔터 까지 이거는 1초인데 B셔터 네 뭔가 좀 이상하죠 소리가 B셔터가 안 되나 B셔터도 된다 네 지금 B셔터가 되죠 그래서 이두 개의 링을 서로 조합을 통해서 그때그때 가능한 셔터 속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, 이 그러니까 이거를 관장 이 시스템을 관장하는 거는 LVS고 그죠? 이 빨간색 넘버에 맞춰서 먼저 맞춘 다음에 뒤에 셔터 속도랑 이런 것들의 조합은 한 방향으로 아이고 씨 힘들다.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돌아가면 안 되지 않나? 네, 조리개도 봐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호 보완적인 것 같아요. 이걸 돌리는 만큼 뒤에 게 따라서 돌리면서 이 조합을 가능케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셀프 타이머 레버가 여기 있어요. 셀프 타이머 레버가 이렇게 돼서 네, 셀프 타이머 예전 카메라들은 다 렌즈 밑에 부분에 셀프 타이머 조작하는 레버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? 네. 자, 그리고 거리 조절은 이 여기 보시면 이제 미터라고 돼 있죠. 위에가 피트 미터 그래서 15미터 그다음 무한대예요. 풍경 찍을 때 이걸로 하고 최소 초점이 80cm네요. 그러니까 이 파인더를 보시고 가운데 허상과 실상을 일치시켜서 거리 조절해서 미터 볼륨 이 뭐지? 노출 넘버를 읽고 그 노출 넘버에 맞는 거를 조합을 해 주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되겠죠. 어우 귀찮아 귀찮죠 되게
그래서 대부분 이런 수동 카메라는 렌즈가 이제 멀쩡한 애들을 골라가지고 이중값질을 하신 다음에 외장,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노출계를 다운버튼 친 다음에 거기에 감도를 집어넣고 셔터 속도와 조리개 값을 입력을 하셔서 찍으시는 게 편해요. 이 노출 넘버가 이 당시에는 편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막 이걸 먼저 맞추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게 대체가 된것 같아요. 민스터 모델이 나왔다가 그 후에는 더 편한 그 일렉트로 삼아도 램프로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. 그것도 사실은 보기 힘들거든요. 실제 촬영에서는. 그래서 수동으로 셔터 속도와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이 대부분 다 렌즈 위에 달려 있는 모델들로 대체가 된 거죠. 그러다가 셔터 속도 우선 또는 조리개 우선 자동 노출 모드가 나온 거죠. 네. 이게 셀레늄이 어느 순간에는 정확하지가 않거든요, 이게. 자, 그러면 일단 필름을 넣고 진행을 해볼게요. 이게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은 카메라인데, 자, 필름은 이쪽에 이렇게 따로 있어요. 필름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쪽에 집어넣어 주시고 필름을 빼신 다음에 얘를 돌려 보시면 한쪽에만 이렇게 필름을 꽂을 수 있게끔 이런 홈이 있거든요. 요 사이에 필름 끝부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넣어 주세요. 그런 다음에 셔터 누르고 와인딩을 해 주시고 다시 붓기하고 셔터 누르고 다시 와인딩 붓기. 네, 이 정도면 감겼죠? 그러면 이제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보시면, 자,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애들은 이제 카운터를 먼저 맞춰야 돼요. 여기 보시면 이쪽에 고정된 점이 있고 여기 빨간색 삼각형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얘를 돌려주시면 돼요. 그럼 이게 디디디디딕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일치가 되죠. 그럼 이게 지금 시작점이에요. 그러면 이때, 자, 셔터를 한번 눌러주시고 감는 거죠. 감고 얘는 이제 자동으로 복귀가 안 되는데 이게 복귀가 돼야지 다음 한 칸으로 클릭이 한칸 이동했어요. 그럼 또 셔터 한번 눌러주고 하고 이렇게. 그러면 이 빨간색 삼각형으로부터 두 단계 이동했죠. 그러면 지금부터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. 지금부터 촬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노출되지 않은 새 필름이 나온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찍어주시고 감고 또 이렇게. 그러면 이제 한 칸씩 이동했죠. 네, 신기하죠? 네. 이게 원래 제대로 복귀가 돼야 되는데 잘 복귀가 안 되네요. 이런 식의 카운터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웃긴 게, 여기 보시면 이 레드 닷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요. 자, 보세요. 왔다 갔다 동글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. 뱅글뱅글뱅글. 이거는 안에 이 필름이 제대로 이송이 되고 있다. 어드밴스드가 잘 되고 있다. 이런 뜻이에요. 재밌죠? 네, 동글동글동글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LVS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이 만드는 애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, 그죠? 60년대. 야,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었어. 재밌어. 봐봐. 찍고 나서 감을 때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. 이렇게. 네. 그렇죠. 실상은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?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, 자, 여기 최소 초점이 카메라에서 80cm라고 했잖아요. 그럼 이 렌즈부터 피사체까지 이쪽 이런 거리가 80cm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피사체 간의 거리가 80cm다라는 뜻이에요. 필름 면이 카메라 내부에선 이 정도 위치할 것이다라는 거를 표시해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다 찍었어요. 그러면 이제 리와인드를 해야 되잖아요. 다 찍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시스템이 있는데. 자, 보통 여기 점을 보시면 A와 R이 있어요. A가 어드밴스트니까 정방향, 그 다음에 R이 되강기잖아요.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누르고 돌려주시면 돼요. 그러면 여기 툭 튀어나와요. 자, 다시 보세요. 자, 이게 A일 때, A, 여기 이제 구멍 뚫려 있는 데가 A를 향하고 있을 때는 이 리와인드 레버가 쏙 들어가요. 그 다음에 R로 갔을 때툭 튀어나오죠. 그러면 얘를 이제 딱 빼가지고 감아주시면 되죠. 화살표 방향으로. 네. 오, 신기하네.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.
이렇게 빨리 감기기 시작하면 다 들어갔다는 거죠.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일단 뚜껑을 열어서 필름을 뺄게요. 필름을 빼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. 그러면 이렇게 빼서 현상수로 가시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A로 맞춰 주셔야지 촬영이 되겠죠. 그런 다음에 이걸 쑥 집어넣으면 고정이 됩니다. 오, 신기해 신기해, 그죠? 리와인드 할 때는 이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요. 그런 다음에 이게 A로 갔을 때만 이게 쑥 들어가게 돼요.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, 야시카가. 네, 그리고 필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? 이게 가만히 있죠. 네, 이런 섬세한 어떤, 그 다음에 카운터는 계속 돌아가네, 그쵸? 10으로 가고 카운터는 계속 돌아가요.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시스템, 옛날 이런 게 있다, 카운터는 필름을 넣고 나서 뚜껑을 닫은 다음에는 이걸 항상 돌려서, 돌리는 방향도 거꾸로 돌리면 절대 안 돼요. 고장 나요. 클릭 클릭 되는 방향,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맞춰 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왜 20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. 거의 다 찍었다 이런 뜻인가? 필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찍으십시오. 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야시카 렌즈 모델 살펴봤는데 렌즈 스펙은 45mm에 2.8이에요. 그래서 이 당시 코니카나 미놀타는 이제 이 F2나 1.8짜리 렌즈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진 그런 스펙이지만, 이런 특유의 야시카 특유의 아기자기함으로 이런 승부를 봤던 그런 카메라 같아요. 그래서 이 당시 카메라들답게 묵직하고 되게 클래시컬한 그런 외관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셀레늄 노출계나 이런 건 무시하고 이 렌즈가 깨끗하고, 렌즈를 이제 앞뒷면을 봐야 되겠죠. 앞뒷면을 보고 되도록이면 이런 애들을 이제 만약에 중고시장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벌브 모드로 맞춰놓고, 그죠? 벌브 모드로 맞춰놓고 조리개는 최대 개방인 상태에서, 벌브 모드가 되냐? 네, 최대한 열어놓은 상태에서 B모드로 간 다음에 셀프 타이머가 또 작동이 되네요. 하면 이렇게 셔터가 열리잖아요. 그죠? 열리죠, 지금? 열릴 때 이제 요 밑에서 빛을 보고 곰팡이 상태나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, 이건 엄청 지저분하죠? 네, 얼핏 봐도 확인하고 렌즈가 괜찮다 그러면 이 아기자기한 방식을 동원해서 사진을 찍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거 보시면, 그래도 배터리는 안 필요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복귀가 안 돼요, 복귀가. 여튼 재미있는 카메라니까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쓴다 정도, 네, 도움이 될까요 과연. 네.